전문가들과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청훈 차장님 알려주시죠. 예, 시장이 사실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생각하는 2차전지, 그중에서도 코스모화학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코발트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계속 2차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엮여있는데 주가는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름 괜찮았지만 이번 주에 지금 크게 밀린 상황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밀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동사가 기존에 보였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무려 영업이익 기준 500% 이상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모두 함께 진행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리튬 에너지에 대한 생산설비 투자였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이후로 주가도 결국에는 매우 단기적으로 그 충격을 바로 회복을 했어요.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 동사에 대한 미래 가치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평가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시장이 완전히 밀리면서 주가가 이번 주만 한 15% 정도 밀렸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가 버렸고 꽤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빠진 지금과 같은 시점이 여러분들이 매수에 참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리스크를 어쩌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괜찮고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망 모든 게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화학 지금 13,850원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초가에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꼭 한번 담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만 5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조금은 짧게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쪽 얘기를 해주셨네요. 코스모화학이고요. 오늘 8%대까지 빠지면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13,850원,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낙폭이 있다라는 의견이시고 리튬 관련해서 신규 투자 설비 이슈도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죠. 함께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화학 목표가 2만 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듣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 케어젠이라는 회사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그나마 그 밀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쪽이 제약 바이오 쪽이고요. 약간 빈집 효과가 나옵니다. 기관들의 매수도 이제 많이 정리가 됐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와 관련된 쪽에서 제약 바이오 쪽의 케어젠이라는 회사는 일단 펩타이드라고 하는 단백질 쪽 그리고 또 성장인자 단백질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전문 테라피나 기능성 화장품 계속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근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신규 사업입니다. 특히 혈당 조정용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최근에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약 하나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금방 내려오는 획기적인 거를 유튜브로 봤는데요. 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과 함께 또 코로나19 치료제죠. 한때 스파이크 다운이라고 하는 코에 뿌리는 치료제들 그리고 또 항암변성 치료용 의약품 쪽에서 점환제가 이제 FDA에 IND 승인을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요즘 같은 때 또 신용잔고 많으면 부담되죠. 근데 이 종목은 신용잔고 1.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부담도 없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시총 1조 원대까지 들어가는데 아마 이에 따른 부담은 밸류상으로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 흐름들은 계속 확장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1차로 목표가 12만 원대 손절가는 8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케어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8%까지도 올라갔었다가요. 오늘 2.4%로 마감되면서 93,200원의 흐름 나타냈고요.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고 보시면서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